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갈 때 운이 좋으면 구름 위로 보이는 후지산을 볼 수 있습니다. 후지산을 보러 깃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시즈오카현은 일본 녹차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녹차 산지입니다. 지금은 후지노크니차노토뮤지엄으로 리노베이션 되어 있네요. 일본 에도 시대의 다이뮤이자 교토의 센토고쇼, 가츠 아리큐 등의 정원을 만든 고보리에슈의 다실과 정원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지천의 유식 정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후지산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전망지인 하코네에 있는 큰 호수 아시노코를 유람하는 해적선입니다. 비가 내려 해적선과 하코네 신사의 도리와 후지산의 절경을 보고 싶은 기대를 내려놓고 황량한 산에서 황화수소를 포함한 증기를 뿜어내는 오아쿠 다니로 갑니다. 오아쿠 다니는 약 3100년 전과 2900년 전 화산이 분화했을 때 생긴 분화구의 흔적이라네요. 하코네의 면물쿠로 다마고를 먹고 도쿄에서 짐을 풉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났습니다. 건축가 단계 겐조가 설계한 신주쿠에 있는 도쿄도청사 구경을 시작합니다. 세 개의 단지가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도쿄도청 제1본청사로 전망대가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타워의 202m 지점 45층에 있는 전망대는 무료입니다. 모두 학원 코쿤 타워가 특이합니다. 손포 재팬 니폰코아 본사 빌딩이 옆에 보이네요. 시계탑을 갖고 있는 NTT 도코모 요유기 빌딩이 멀리 보이네요. 다카시 마야 백화점 입구와 토큐엔즈. 옛날부터 이런 모양이었네요. 백화점 옆에 있던 지금은 가구점으로 바뀐 키노쿠니아 서점입니다. 이번에는 도쿄의 상징인 고쿄입니다. 고쿄의 상징인 정문 이시바시입니다. 1624년에 처음 세워졌고 이 모습은 1889년의 모습이랍니다. 넓은 광장에는 관광객과 운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깃발 여행답게 겉만 보고 사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또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사코사로 갑니다. 깃발 따라 가다 보니 센소지부터 들어가게 되네요. 대중교통으로 가면 나카미세를 구경하고 가미나리몬을 지나서야 들어오는 절이었는데 말입니다. 아주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사히 그룹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맥주가 가득 찬 컵 모양 빌딩 옆에 필립스 탁이 디자인했다는 황금색 뭔가가 있는 슈퍼 드라이 홀입니다. 본격적으로 후지산을 만나러 후지산 주변의 가와구치 호수로 갑니다. 야마나시현 쪽 후지산 기슭에 있는 다섯 개의 호수를 후지오호라고 하는데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는 가와구치호는 그중 하나입니다. 구름이 거치길 기다려 간신히 후지산을 볼 수 있긴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후지산을 보기로 합니다.
후지노미야 고구메로 해발 2,305m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보통 여기서 후지산 등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후지산이 해발 3,776m이므로 등산은 힘들긴 하겠습니다. 후지산 동남부 기슭에 있는 8개의 융소는 샘물로 구성된 오시노 하카이로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면한 연못은 와쿠이케이고요. 기념품 가게도 있고 후지산의 눈이 녹은 물이 20년 동안 여과되어 오시노 하카이에 솟아나고 있답니다. 이 물을 마시면 후지산을 무사히 등산할 수 있다네요. 다음날 아침에는 세키운인에 갑니다. 1455년에 창건된 절인 세키운인입니다. 12개의 기둥이 화려한 산문은 1840년에 일어난 화재로 1848년에서 5년간 다시 세운 절의 정문입니다. 이 절에서부터 시즈오카 공항 전망대까지 연결된 길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시즈오카 도쿄 깃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